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시부터 명조 공식 방송한 날이죠. 공식 방송 보고 아이고 라인이 오고 만취즈 레이커님 영도 천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밖으로 탈출하는 거다. 뭐지? 나 악마인가? 아니, 왜 나는 자꾸 뭔가 도파민을 원할까? 아니, 도파민? 샷다 내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돈다 벌었다. 아이고, 진짜, 그거, 원본 어디서 찾지? 아, 잠깐만. 채팅 정상화 해드릴게요. 왜 이래? 아이고, 텔모님 진짜 33만 치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신난다. 그거 몰아쳐야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거 왜안 돼? 아우, 치즈 직시치. 이 또한 뉴 런던의 은혜겠지요. 그런가 봐. 됐나? 아이고, 아이고, 만취즈 또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날이지? 아, 진짜 왜 이러지? 뭐지? 뭔가 일어나고 있어. 트루먼쇼인가? 명조 공방 때문인가? 명조 공방 맨날 했으면 좋겠네. 오늘 엠페러 못 가나 보다. 안 돼! 3만! 안 돼, 씨발! 안 돼! 안 돼, 씨발! 4만 3천 원 돌려드릴게요. 안 돼. 아니, 저거 못하냐? 디지털 장례식? 디지털 장례식 영상만 하나 따로 못하나? 근데 디지털 장례식 신청하면은 다 지워줘? 그냥?
남이 복사한 것까지? 인터넷에 올라오는 족족 다 지워주는 건가? 다시 틀어놓아. 안 돼. 그게 말이 되나? 나 제로트 영상만 다 지워줬으면 좋겠어. 더럽게 비싸? 아. 아니. 미니 도파민. 아이고, 33,337. 또 감사합니다. 아니, 왜 3에 뭐가 있나? 지금 왜 이래, 진짜. 안 틀면 카페에 똥짤 올림. 아우, 진짜. 똥짤 올려. 어차피 지우는 건 내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와서 10분 동안 치즈만 받고 매일 가는 거임. 개 미쳤다, 씨. 아니, 근데 이게 위험해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어떤 방만한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어떤 달에 도네이션을 너무 많이 번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막 도네이션을 평소 전달보다 그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달에 너무 많이 번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몰라. 무슨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근데 도네이션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야. 예를. 실제로 이만큼 벌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달에 내가 500만 원을 벌었어. 500만 원. 근데 원래는 이거에 반도 못 벌었어. 근데 그 달만 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매달 이렇게 벌것 같은 거야. 매달. 가장 잘된달 기준으로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250만이었어. 매달. 그러면은 나는 다음 달에 500만 벌었어도 그 다음 달엔 250만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그냥 나는 이제 월 500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난달 그게 없어. 분명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냥 500을 한번 찍어보니까 나는 그냥 이제 월500 버는 새끼가 된 거야.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어깨 펴시고 나가서, 그래서 이제 아빠 월급 얼마 벌어? 물어보고 딱, 응? 가가지고. 장난이고, 이때 흥청망청 막 용돈 뿌리고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릇을. 이게 진짜 위험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 다음 달은 아닌데, 그 다다음 달에는 역대 최저를 찍었어요. 도네이션.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도네이션이 이제 넉넉히 들어온다는, 난월 500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마음속에서. 떴구나. 다시 감거라. 근데 또 지금 뽕 들어가려고 그러네. 암튼 그 뒤로 난 이제 도네이션을 믿지 않아. 왜냐면, 도네이션은 날 너무 우쭐하게 만들어. 난 도네이션을 믿지 않겠어. 으, 무섭다. 또 지금 기어 나오려고 해. 월 500에. 난월 500이다. 안정적인 한 달 100만 원 vs 20% 한달 500만 원. 아니, 닿는 거랑 또 다른 거죠. 미쳤어? 그럼 오늘 받은 돈에는 저한테 주시는 거죠? 아니요, 제 거. 다제 거임. 일단 네이버 우리 지주, 난 소장농. 우리 네이버 형그 양반님께 이제
딱그 상납 딱 떼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내가 읽은 거야, 내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사실 지출 명예방주 지출이 많았는데 명예방주 에픽세븐 등등으로 인해서 원신은 이번에 해자였지. 붕스도 마음 놓고 저질러야겠다. 감사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그냥 뽑을 걸 명예방주. 뭐야, 내가 다 찢어줄게야? 제목이? 제목 개간지나네. 다 해줄게야? 신재섭이야? 아, 유행어 다 합쳤네. 이번에 나온 노래인가봐. 근데 레후 테마만 되면은 갑자기 폼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앞으로 레우 같은 애가 또 나올까? 일단 임시로 이거 쓸게요. 아니 네이버 형님 씨발 돈도 다 뜯어가면서 채팅창도 지원 안 해주면 어떡해. 좀 그렇네. 아프리카 가자고요? 지금 오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이거 합성 아니야? 저게 더 신기하네. 명예방주 3년 만에 돌아온 시끄러운 그거.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어. 이게 사과네, 사과. 천치장 담당. 쿠팡이 한국 풍자 게임이라는 나쁜 말은 니은. 한국 게임이죠, 심지어. 제 여친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새삼 이거 검열 먹여서 근질갑떨었던 게다 진짜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네. 그냥 이것도 풀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 딱히 가릴 생각도 없을 것 같은데.
안 봤어 난. 지린다는 얘기만 듣고. 제발 풀어다오. 청의. 제인도가 진짜 미쳤어. 얘는 던전 깰 때마다 진짜 아름다워. 그 스탑모션 진짜 잘한 것 같아. 마지막에 적 죽인 순간 스탑모션 보여주는 거. 얘는 평타 모션 있잖아. 평타 첫 1타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엉덩이 다 보여줘. 아니면 아크로바틱. 평타 첫 1타에 죽는 거 아니면. 내가 다 실험해봤어. 의외로 조조 세계관에 있는 거. 샌드맨. 샌즈맨임. 샌즈야? 부정말로 뼈다귀를 다스리는 자란 뜻이야? 샌즈가? 진짜? 아니, 샌즈가 이름이 그런 뜻이 있어? 근데 적 이름하니까 생각난 건데, 여러분, 쿠파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마리오 쿠파? 마리오 쿠파의 어원이 사실 국밥이거든요. 한국어. 한국 그 놀랍게도 일본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마리오의 빌런 이름이 한국어 국밥에서 나왔다는 거. 그 마리오 디렉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일본인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국인들이 국밥이라고 얘기했대요. 뭔 얘기하다가. 근데 그걸 듣고 국밥? 씨발 이름 존나 세 보이는데. 갑자기 뭔가 이 된소리가 일본인 입장에서 뭔가 공격적으로 들렸나 봐. 그래서 굉장히 마왕 같은 이미지가 있었나 봐. 당시 본인이 들었을 때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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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파. 그래서 쿠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미야모토 시게루시네요. 쿠파 국밥이라고 치면은 나름 유명한 이야기. 이름의 유래는 국밥. 미야모토 시게루가 야키니쿠 집에서 회식 겸 보스 이름을 두고 팀원 회의를 하는데 가게에서 누군가 국밥 먹고 싶다 아 국밥 먹고 싶다 라고 말한 걸 듣고 어감이 엄청 강렬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유사하게 쿠파를 보스의 이름으로 지었다. 이때 미야모토는 그날 야키니쿠 집에서 처음 들은 음식 메뉴라 고깃집이니까 고기 요리겠지? 라고 착각하고 국밥을 고기 요리 뭔가 강하다 라고 생각했다. 난까치요이 후에서야 국밥이 고기 요리가 아니라 국에 밥을 말아놓은 요리라는 걸 알고 놀랐다고 한다. 엄밀히 따지면 분류상으로 고기 요리라고 부르긴 애매할 수 있어도 대부분의 국밥에는 고기 육수랑 고명으로 고기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맞긴 하니까. 미야모토가 생각한 국밥의 이미지는 불고기였다고 한다. 그래도 어감 잡채는 말고기 마음에 들었는지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래서 구글에 쿠파 검색하면 국밥과 같기 캐릭터 반시켜 나온다. 진짜야? 진짜야. 여기 한국이라 적혀 있어. 심지어 국밥이 더 많아. 쿠파는 이런 맛이구나. 야, 진짜 색깔이 비슷해. 컬러. 아니, 메인 그 퍼스널 컬러가 비슷해, 둘이. 아, 피치 공주를 데려간 건 후식으로 먹기 위해서였구나. 대체 누구였을까? 국밥과 복숭아를 후식으로 먹으려던 사람은.
실제로 2012년 본인이 대한민국 방문했을 때 언젠가 한국에 오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다라면서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 이유를 설명했다. 그 외에도 육회, 비빔밥 같은 것도 후보했다고 한다. 대체 왜? 어째서? 아니 육회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비빔밥은 씨.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굉장히 특이하죠. 원래 롤에서 알이 있잖아. 알이. 알이 원래 수영 될 뻔했던 거 아시죠? 수영. 실제로 롤 한국 서버 출시 기념으로 만들어진 챔피언이 알이거든요. 그때 당시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이름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로 할까. 그때 후보 중에 아리도 있었는데 수영도 있었거든. 수영, 아리 그리고 뭐 하나였는데 암튼간에 그 투표를 해가지고 아리가 됐어. 근데 우리나라 아리는 괜찮은데 일본 캐릭터 야스오는 이름이 되게 웃긴 이름이라고 하더라고. 노을보 근육맨 2세의 엄마 이름은 비비팝이다. 진짜야? 쾌걸 근육맨 이세 근육맨 등장인물 근육수구루. 이름이 근육수구루였구나. 나 근육맨이라 불렀는데. 가족관계 어머니 근육사율인데. 아 아내가 비빔밥이네. 아내가. 아니 이쁜데. 아니 대체 어째서야? 이름의 유래는 대한민국 요리인 비빔밥. 사실 이름이 비빔밥의 일본어 표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꿀 땐 비빔밥이라고 그대로 적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2세 애니메이션 더빙판에선 비빔밥 여사라고 부른다. 아니 근데 지금 흑백 요리사에 심지어 어? 유비빔씨가 나왔더라고요. 실명 유비빔. 그래서 요즘 뭔가 이 비빔에 뭐가 있나? 실검에 있어 지금. 비빔. 원래는 유인섭이셨대요. 아들 유융합. 아버지가 융합으로 개명하면 차를 사주겠다고 합의해서 개명함. 아니 완전 유쾌하네 진짜. 진짜 닉변 정도로 생각하나 본데? 아 진짜 개재밌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 개웃겨. 아 목 아파. 천재 피터 파커가 과학 경기 대회에서 진 이유. 아 이거 본거 같은데 나? 2등이라니. 전기 스포츠카를 냈는데? 1등은 감자 아크 원자로잖아. 아 맞아 기억나는 거 같아. 토니 스타크 범부련.
개팔자가 상팔자. 어, 이거 본 거 같아, 어디서. 어우, 좋아하는 거 봐라. 어우, 시원하겠다. 어, 귀여워. 얌전하다.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네. 세면은 모르는 소설판 희남이 자원. 와, 쉣. 오, 진짜 으스스해. 지리겠는데? 쉣. 이거 같이 제전 들어왔을 때네. 챕터 3, 챕터 2. 왜 마탱이가 간 거 같냐? 쉣. 브라 1번 일섭 신규 이벤트 개웃기네. 사내경 얘기가 나오는데 이 룸이라는 애가 뭐야? 왜 조그매졌어? 뭐지? 희망 기타 버전. 맞나? 여기까지야.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뒤에 한 소절 더. 이 뒤로는 사실 좀 애매해요. 여기까지는 퀄리티가 진짜 좋아, 노래가. 이게 가수도 아니야, 심지어. 이거 게임, 이때 당시 다니던 게임사 직원 따님분이 부르신 거래요. 근데 목소리에서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아. 완전 옛날 낭만의 시절에 다 그렇게 탄생했어, 이런 수많은 명작들이. 진짜 어찌, 진짜 낭만의 시대야, 게임업계. 노래 자체를 진짜 잘 불렀어요, 그리고. 그냥 재능충이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추억에 젖어 있는 걸까? 사실 지금도 좋은 노래들 많지. 너무 이때를 미워하는 걸 수도 있어. 사실 늘 좋은 노래는 늘 나와. 그냥 그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닐까. 알고리즘이 다시 그거 꺼냈다, 그거. 결국 지금 나는 율랑 계속 쓰고 있다는 거. 굉장히 오래 쓰일 듯. 원신 알베드도 오래 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현자네, 현자. 주식 투자 잘하겠는데? 과거의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네. 도감에 추가된 퀀시 이격. 와! 아니, 이건 뭐냐? 무슨 포도알들이야? 뭐야, 이거? 아니, 껍질 반만 벗겨진 포도알 같아. 그녀의 머리가. 이거 활도 이 정도는 안 되겠는데?
아니, 근데 이 탱글탱글한 질감 표현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참, 뭐랄까, 참 자극적인데. 궤도라는 직업,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이참에 전직해볼까? 규가님, 이옷 어때? 나한테 아니, 좀 그냥 얘 이러고 적응하지 있는 거야, 않아? 계속? 아, 근데 잠입수사할 때 이런 옷을 입는 거야? 저게 대체 어딜 봐서 옷을 입고 있는 거냐? 미치겠네. AI에게 림버스 컴퍼니 뮤비 제작을 시켰다. 나 이제 이런 거 보기 힘들어. 토할 것 같아. 야, 오타니 50, 50 했대요. 이거 인류 최초래. 미친 듯? 이게 50 홈런 50 도루? 하, 자식. 많이 컸구나. 내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딱 되지. 그래. 얘가 근데, 얘는 그럼 이제 그냥 종목 고트네, 종목 고트. 그러니까, 역사상 어떤 야구선수를 데려와도 어쨌든 얘가 1등이네. 야구 페이커네. 그 정도 맞지 않아요? 축구는 역사상 고트 뽑으면은 맨날 갈리잖아. 뭐 역사상 고트 맨날 뽑을 때마다 뭐 펠레냐, 마라도나냐, 메시냐, 호날두냐 뭐 맨날 갈리는데 근데 이 야구는 얘가 정리했나 봐. 나 몰라. 야구는 내가 잘 몰라. 아니, 호날두가 역대 골 1위래. 나도 얼마 전에 카페에서 봤는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다. 왜냐면, 더 넣기 어려운 리그가 있을 거 아니야. 더 넣기 쉬운 리그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는 그래도 수준 있는 편이라고 쳐도 완전 하위 동네 리그에서 900골 넣어도 인정해줌? 그건 안 해주지. 그것도 참 애매하긴 하네. 그게 공식적으로 골인가? 공식적으로 안 쳐주나? 자, 사람들은 왜 이렇게 1등을 좋아할까? 1등 가리는 걸. 이게 본능이야, 본능. 아니, 근데 오타니는 제가 오늘 네이버 뉴스도 봤거든요? 네이버 뉴스에 뜬 거야. 그래서, 뭐지? 벌써 딱 봤는데, 50, 50 달성했는데, 나 댓글 보기가 두려운 거야. 왜냐면, 오타니 쇼헤이. 이제 일본인인데, 그, 세계 고트 이런 소리 듣고 있으면, 이제 6070즈 나와가지고, 어이씨, 뭐, 너, 일본에, 뭐, 어쨌든 이거 할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되게 다들 칭찬해주고 되게 좋아해주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타니가 한국을 좀 좋게 말해준 적도 많고, 한국 이렇게 뭐, 방문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되게 생각해보니까 이것까지 다 포용해버린 것 같아. 약간 국적을 떠나 있는 무언가야. 그냥 이 자식은 이제 인류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성공할 만해요. 얘 쓰레기도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면은 남이 버린 행운을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레기도 주면 돼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나 싶긴 한데 그 정도인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전 국민 하루 73분씩 본다. 카카오톡 제친 한국인 사용 1위 앱. 카카오톡을 하루에 어차피 73분씩 하진 않잖아. 어? 당연히 유튜브 했지. 그죠? 274분, 20대. 허허허. 10대랑 30대는 많이 못 보고 20대는 많이 볼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정말 궁금하다. 40세, 50대, 줄어든다. 60대, 확 줄었어. 아니, 60대 인스타그램, 그래도 꽤 있어요. 아니, 30대도 브롤스타즈 많이 하네? 20대, 니넨 뭐야? 어? 니넨 브롤스타즈도 안 해? 아니, 포위 돼 있어. 30대랑 20대 사이에. 30대 브롤스타즈? 난 블루스타즈가 솔직히 어떤 게임인지 정확히 몰라서. 아, 이거 엄마 아빠 폰이구나. 아, 좀 있으면 나도 블루스타즈 생기겠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 그러네. 로블록스도 있네. 여기 지금 보니까. 30대가 로블록스 블루스타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얘네가 하는 거지. 야, 근데 이제 미국은 미성년자 인스타 그 제한한다더라? 미성년자 전용 계정 해가지고 그 선별해서 보여주나 봐. 피드 같은 거. 아, 호주야? 응. 아, 우리도야? 아, 다 해? 어, 그냥 다 해버려. 어, 씨발, 다 해. 아니, 그냥 전용형 다 해. 나 어차피 인스타 안 해. 씨발, 좆대로 해라. 인스타 쇼 컷? 제타? 이건 뭐야? 이건 10대들이 하는 건가 봐. 팀앱, 이렇게 뭐, 지도 많이 보시네, 지도. 쿠팡, 틱톡 라이트. 잠깐만. 아니, 60대에서. 40대, 50대는 전혀 안 보여주고 있는 틱톡,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둘 다, 셋다 9분, 7분, 6분인데, 그냥 여기는 사용량 자체가 적어. 그냥 핸드폰을 많이 안 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138분 이것도, 그 일부 하드 유저들이 캐리하는 걸 거야. 택시 기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틀어놓으시거든요. 맨날 택시 타면 뭐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윤석열 씹새끼 뭐어 진짜 무서워 무서워 씨. 진짜. 아, 트로트, 그럴 수도 있겠다. 넷플릭스 신작 또는 후속작 관련 소식들. 스페셜 티저 예고편. 뭔 내용을 하려고 그러지?
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 뭔 내용 할까? 진짜 제2대 컨셉이네? 진짜 소름 돋겠다, 씨. 표정 봐, 씨발. 아니, 나 아니에요. 이정재 씨 일기에서 그 난리를 떨어놓고 제2대 하신 거임? 자, 뭐 잘못됐어요. 나 아니에요. 지옥도 나와, 지옥 시즌2. 지옥 진짜 재밌게 봤어. 저는 20년 전에 예언을 들었어요. 너는 20년 후 22시 30분 지옥에 간다. 정진수가 부활했습니다. 10월 25일이야 이거는? 얼마 안 남았네? 한 달 남았네? 나타야 진짜? 이건 뭐야? 야 뭐야? 사이버펑크? 미쳤다. 이것도 뭐야? 아케인? 야, 근데 굵직굵직한 거 너무 많은데? 아니 근데 이거 지난번에 봤지 이거. 데메크는 뭐야? This guy. He's something else. 이게 그 전설의 게임 교보제야? 액션 게임 교보제? His name is Dante. 와! What kind of work do you do exactly? Demon hunting. 이거 내년에 나오네요. 걸리네. 아 그리고 이거 아 툼레이더? 아니 뭐 별의별로 다 나오네. What is your chase? 'What is it you're running from? If it's your past, your demons will always find you. Miss Croft. Lara Croft. 이거 뭔 내용이야? 보고라는 거 아니었어? I have to figure out what this is all about. Sounds like you could use some help. Jonah. 근데 뭔가 그림체가 약간 물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라고 할까 좀. Looking for something connected to my past. 미국 카툰 느낌. Important. Why is everything so dramatic? 미국에서 만든 애니 느낌이야. I ask myself that all the time.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We need a new plan. Run! Get her! This is you. 헐 레전드, 헐 어드벤처, 헐 데스티니. Sometimes I swear you have a death wish. 헐. I think we got off on the wrong foot, Miss Croft. You mean you trying to kill me? Something like that.
You are nothing. You're a poison. A thief, a bird. No. I'm a survivor. 아니 지금 뭔 내용인지 1도 모르겠어. 기대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보니까. 원피스 드라마 니코 로빈 캐스팅 완료. 근데 뭔가 약간 길쭉길쭉한 느낌일 것 같은. 어디서 보는 분인데? 누구시지?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오, 어디서 봤어? 아닌가? 아무튼 잘 나오길 바랍니다. 11년 된 트리콜 회사가 처음 겪어보는 거. 1주년. 11년 됐어? 이게? 매미야? 아니 나는 신생회사인 줄 알았는데. 한정현 대표, 이하 대표, 이하 부대표 이 지랄하네. 1주년 메인 컨셉을 돌잔치로 잡았습니다. 감개무량 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1주년 행사 처음 경험하거든요. 진짜 처음입니다. 나름 게임 많이 했는데 이렇게 1주년 기념 축하 파티라는 걸 해본 건 처음입니다. 겨우 11년? 겨우 그 정도였다. 그렇지? 1주년이라고. 그간 서비스한 게임 가운데 주년 파티는 못했죠. 저희 업력은 벌써 11년 됐는데 11년 만에 첫 1주년이라 많은 걸 처음 하는 만큼 부족한 점도 많은데 믿어주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6개월부터 감사합니다. 그래, 사실 이 업계는 생존이 성공이야. 축하드립니다. 뭐야, 뭐 나왔어? 파멸의 예언지가 되는 게 우리 목적임? 그것도 재밌을 듯. 그럼 아키비리가 나누크인 걸까 사실? 뭔가 그런 생각도 드네. 떨어져라 쌤에. 카이사르 캐릭터 플레이 PV.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뜬 것 같더라고요. 딱 젠전. 우와! 야, 표정 개살벌해. 와, 얘네 무서운 놈들이네. 우와! 아니, 약간 경. 와, 씨. 와, 차 지하차 안에서 터널 안에서. 죽겠어요. 신발은 왜 또 신고 들어온 건데요? 어때? 여자밖에 없잖아. 와! 그 머리 씻을 때 향기라는 것 좀 빌려줄래? 네?
그건 칼리 씨의 신제품이라고요. 본녀 같은 숙녀를 위한. 아이 씨발. 나 느낌 왔어. 후유버스 중 제일 씹덕인 곳 젠졌네. 내가 볼 때 원래 이 PV가 여기까지 제작이 돼 있었어요. 내가 볼 때 내 느낌상 내 추리야.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아유, 드디어 녀석들을 다 처리했네. 와, 여기 그냥 확 열어제 끼는 게 너무 아찔한데?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발상인데? 드디어 녀석들을 다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그죠? 이 또한 개오연의 은혜겠죠. 레이시오 욕조 보여주다가 저런 거 보여주니까 존나 신기함 크크크. 처리했네. 카이사르! 좁아 죽겠어요. 신발은 왜 또 신고 들어온 건데요? 어때? 여자. 와, 이게 씨발 미쳤는데? 형은 다 보여줬는데. 이 쿨네 뭔데? 실화냐 이거? 여기 쿨네 너무 나네 이거 진짜. 그냥 쓱 무심하게 그냥. 네, 여자밖에 없잖아. 그리고 존나 큰. 그냥 장군이네 장군. 어? 그냥 위풍당당한 것 봐. 하트 구멍 쳐그리다가 이런 거 보여주니까 내가 게임 회사를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와 씨. 쿵. 그 머리 씻을 때 향기라는 것 좀 빌려줄래? 네? 그건 칼리 씨의 신제품이라고요. 본녀 같은 숙녀를 위한. 칼리톤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맙소. 생판이라는 떳떳한 유부남 행동입니다. 야 진짜 그냥 역대급이다. 그냥 진짜 알몸도 괜찮네. 와. 와 미쳤다 미쳤어. 몇 분 남은 거야 이거? 00? 아 1분 남았다는 거네요? 딱 왔다. 가자! 이게 검은 애한 컨셉이라 그런가 봐. 지금 약간 후루룩해 해놨네. 첫 공방이지 이제? 그쵸? 정출 이후로? 뭐가 기다리나 봅시다. 가자. 10 9 8 7 6 5 4 3 2 1 시작하겠습니다. 오? 코스? 뭐야? 개 좋은데? 솔로냐? 진짜 솔로니면 그냥 게임 회사 말고 다른 길도 알아보는 편이.
화수인. Hello, 各位漂泊者们，大家好，好久不见了。 아, 이분 그분이네. 램 코스프레했던 분. 欢迎来收看明朝的1.3版。 진짜 했던 분이죠 이분. 海岸尽头，黑暗临时通讯。这次临时通讯呢，将由我和我们的一位新伙伴一起为大家进行。 Hello, hello, 各位漂泊者们，大家好，我是明朝。 이분도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웨. 第一次和大家见面，有说的不好的地方，请大家多多包涵。 好了好了，看来我们的新朋友还有一些紧张呢。 希望大家多多包涵。那么明朝的1.2版本《天上月华人如愿》也已经接近尾声了，不知道大家在我们的追忆节玩得开心吗？希望大家都能收获一个美好的假期。随着追忆节的落幕，黄龙荆州的故事将随着1.2版本暂时告一段落。不过不用担心啊，月有阴晴圆缺，分离与相逢总是相伴而生。 没错，所以呢，在即将到来的新版本当中，我们将暂别荆州，跟随着故事的发展。 금주를 떠나 陌生而又熟悉的 黑暗作为一个神秘的祭祀组织，有着极高的科技水平，更是汇聚了大量的精英人才。其组织所在的海上孤岛隔绝于世，若不是得到许可啊，一般人可无法踏足哦。看来要去黑暗还不是很简单呢。 不过其实在早前的故事当中，我们也已经见过黑暗的一些成员了，比如像雾气一样能捉摸不透的秋水，活泼可爱的安可，还有一路尾随着我们漂泊者的黑暗的阿春，甚至啊有一些漂泊者已经发现了，在之前的故事当中，有一只一直神秘跟随着我们主角的蝴蝶。那么这只蝴蝶它究竟代表着什么呢？ 终于在接下来的1.3版本当中，无呀喂喂喂，给嘞，没错，在这个版本中，漂泊者们不仅可以了解黑暗，更可以探寻自身失去的部分记忆，还能够追寻到自己失去这些记忆的原因，窥见自身来处秘密的一角。看来主线的信息很密集呢，百闻不如一见，给大家播放一下我们的先行展示视频吧。 멸망의 시작이에요. 한국어. 갈라진 대지, 멸망하는 세계. 앞으로 나아갈수록 멸망에 점점 가까워지죠. 다만 이번에는 제가 꼭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왜 남자가 됐어? 안녕히. 어 뭐야? 섬이야 섬. 울릉도 같이 뭐지? 뭐 계측기 같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과학 중심이다 보니. 와.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파수인. 여태까지 인간들이 품는 것만큼 강한 열망도 없었고 인간처럼 꿈을 꾸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틴커벨이야 완전히. 소멸. 인력. 은하의 조율. 와. 그건 네가. 어 이게 필살기다. 별은 길을 찾을 때까지 공명의 방 속에 기다리고 있어. 사수인. 나 같은 우효. 마스터를 알게 되다니 운이 좋구나. 가지고 있는 특이한 보물이 있다면 빨리 줘봐. 이거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 어, 선택할 수 있는 거? 우효. 하멜? 아 이건 안코. 아 스토리인가 보다 이거는. 아 동화 속 스토리 같은 느낌이 나. 안코의 인형 이야기 약간 이런 빌. 우리 이만 때리고 운명을 파괴하고
모든 걸 집어삼키죠. 모든 생명이 사라질 때까지. 비명이에요. 看来黑暗的美术风格和金州有很大的不一样。 굉장히 감성이. 没错。 黑海岸本身拥有极为发达的科研技术和各类先进设备，其总体设计上会更偏向于现代科幻的感觉。结合其海岛的设定啊，我们对此美术进行全新的设计，希望能为大家呈现一个新奇、神秘而又不失浪漫的黑海岸。那么，关于这座充满了未知的岛屿，我们也为大家准备了一段视频，让我们一起来了解下吧。 신맵 검은 해안인 것 같죠? 해안의 끝들이죠. 와 무슨 별장 같아 개인 개조은. 와 이런 집 있으면 좋겠다. 피아노 파트인 것 같죠? 그러네 여기 고문해연 알토 말고 남자 또 있나? 헬블 중에? 어 이거 왠지 아리스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야. 진짜 이쁜 거 하나 그래픽 하나 진짜 이 새끼들 끝내준다. 그래픽만으로 이미 본전 뽑는 게임이라 진짜 장난 아닌데. 除了孤独矗立在海上的黑石岛屿，黑海岸的地表之下也另藏玄机哦。这些谜题都在等待大家前往探索。在黑海岸中不仅有独特的回音植物、奇异的生物，随着技术的发展啊，黑海岸还诞生出了一些特别的移动方式呢。 哦。 那有哪些特别的移动方式呢？在黑海岸的地下中啊，漂泊者们可以通过传送门，在多个隔绝的空间内实现无缝穿梭。哦，像台风干嘛？那除此之外啊，还有一些其他的移动方式，让我们一起来看一下实际演示视频吧。哦，뭐지？ 허전인데 이건. 아 그리고 이런 방식 많이 채택하죠 명조가 미니게임으로. 뭐 왜 천리의 그 기술에 갇혀있는 기분이지? 붉은 큐브들이 말이야. 이렇게 穿过 各种 奇异的 공간 前往 해안의 各个 角落 打卡了呢. 太爽了. 不过我看刚才的场景演示，黑暗的地下仿佛另外的一个空间，哎，它有一个很奇异的光柱，而且它的天空好像也是一幅很奇异的星图，不知道这些它有没有什么隐藏的信息呢？其实黑海岸地底下的秘密与我们全新的共鸣者紧密相连哦。在1.3版本中，随着全新主线故事的开放，全新四星共鸣者右狐以及五星共鸣者陈伟人，发展。 正式登场啦！当当当当，等这一刻等好久了，我们的新共鸣者终于要来了。因缘际会，右狐将在这次的故事中与调查失忆线索的漂泊者以及泱泱在归墟港市相遇。哦，那么关于右狐，我们有没有什么情报可以跟漂泊者们分享一下吗？那右狐呢？他是一名鉴宝师，师承荆州的古物大师陈皮。 个头虽小，本事可不小哦。他总是用轻松自得的神态来为来客辨别古物的好坏。身为穿行在黄龙各州的鉴宝大师，右狐的嘴皮子功夫绝对是一流的。打油诗张口就来，和倒卖古物的坏蛋争辨时，也是头头是道，气势十足呢。입잘 터는
听起来是个个性十足的角色啊。哎，那他的设计是不是也一样有趣啊？哎，你说到重点了。我们围绕着右狐的角色性格，为他打造了一套趣味性较强的战斗机制，希望能为大家提供。그래개발자노트에서도그얘기하더라右狐的战斗우효기술개재밌게만들었다고侠中자신있다고믿어주십시오古物道具，古物是他追寻的。QW 중에선택하는그런거있다他用以走江湖的防身道具，也使用了他们的形态。而愿意尊重古物的人，也会赢得右狐大师的好感和真诚。只不过呢，他不擅长战斗，还总喜欢虚张声势。뭔가가만보면약간在人面前摆미국버튜버같아看似自信满满，实则却满身破绽。비주얼엄청听说他有这么多奇奇怪怪的古物，那想必他的战斗技能应该也跟古物脱不了很多干系吧？是的，为了契合其个性，丰富角色玩法，我们为其战斗技能增加了抽奖机制。右狐在战斗时会从随身的匣子里掏出不同的古物道具，사성이야사성触发不同的随机效果。而在其共鸣解放的设计上，我们加入了保底的 QTE 机制，以增加对角色的可控体验。右狐大师总想展示自己娴熟自信的战斗姿态，但有时还是会不慎翻车。当手中的匣子不慎脱手飞出时，大家就可以自由选择享用的道具了。아이템선택할수있대저런식으로战斗中抽中大奖的反馈了，战斗爽爽。随着事件的发展재밌겠는데挑播者被送达黑海岸，新박하네요。挑播者带回的异常频率，在上传到黑海岸最核心的终端系统泰提斯时，触发了他本就即将爆发的危机。而当挑播者回到黑海岸，那个传说中只会在黑海岸出现危机时，才会为了帮助黑海岸真正领导者而现身的首案人。出现在了众人眼前，黑海岸真正的领导者，谁啊？我吗？这个问题的答案就留待漂泊者们自己去发掘了。那接下来还是先由我来介绍一下关于这位神秘的首案人的情报吧。哈孙，其实通过这个角色的名字，我们不难猜出他应该是和黑海岸守护。진짜그냥파수인이야파수꾼首案人顾名思义。어야근데그래픽强大的全아니캐릭터퀄리티미쳤는데当场上角色受到致死아까도봤지만首案人所拥有的特殊技能效果将提高角色生存생존기회가높아진다提升队伍的容错率하티另外他的共鸣解放机制내성이높아진다为队伍提供额外的버프제공이거比如提升버퍼인가所以说啊，大家克里提克올려준다어벨리나在首案人上线后，终于可以드디어이제벨리나를반으로갈피웠구만我队伍最缺的一块拼图就要拼上了。이제삼성공갑가지고평타치를얻겠구나首案人这个名字，我相信很多的漂泊者应该会有跟我类似的疑问，就首案人是他本来的名字吗？这个名字感觉挺特别的。另外，首案人他的形象好像也很神秘。比如说呢，其实我没有在他身上看到其他的共鸣者那样的一个身痕哎。嘿嘿，你观察得很仔细嘛。首案人的存在和名为回音的能量有关，正和漂泊者有着紧密的联系。结合他的故事设定和核心元素，我们在他的技能上也有进行相应的设计。比如我们使用了类似数据哇数据的特效去呼应他的声音变形，我们也为首案人设计了变形的机制。首案人可以化身蝴蝶进入解线状态，在场景中进行快速的移动，并自动摘取沿路的植物，这是一个非常实用的日常机制哦。而考虑到他和漂泊者之间的密切联系，심지어그러네에코가아니라그냥자기이동기네增加了一个针对漂泊者的特殊增益。回音频率有变身的机制，还有针对漂泊者的特殊增益，哇，听起来他的战斗机制好丰富啊。不过我刚才在看他的一个设计的时候，我可以看到他身上其实有一些星空的元素，不知道这些元素代表着什么呢？那当然是有特殊的设计了啦。那首案人作为黑海岸的守护者，当其释放共鸣解放时，哇，저실화냐무핑진짜엄청会被复刻进푸딩같다在领域中的队友释放变动技能后，领域的效果和表现将会得到进化。而在达到某种特定条件时，首案人的变奏技能也会有一个特殊效果哦。更详细的内容就留待漂泊者们上线后。아니지금그렇게만들어왔잖아왜나한테따져更新，我们的武器也会有更新。这次版本呢，我们将上线全新的五星音感仪，新去写下。目标？它的整体是자꾸目标거리네얼마전부터可以看到，其实也跟我们的나근들거려버려요
최종장에서 어셈블하는 거 서브컬처 게임들. 다크 블레이자. 另外，王长，我们的版本活动也可以自选其中的一把哦。那说了这么多，我们是不是该掏出一点亮晶晶的东西，让大家提提神了？嘿嘿，没错，来了，我们为大家准备了本次临时通讯的特别奖励，大家可以在游戏内输入我们相应的版本。那说完了新角色和新武器。 东策划再来和大家说说，大家比较关注的内容吧。好，那么首先就是深海部分，超帅气的新深海即将。그래，내가애코가중심이될것같더라，红방이。是并非真实存在于。애들애코매력을잘살려야돼。哦，无生命体也能成为深海吗？是的，这是漂泊者们遭遇的对种，它的名字叫做无龟的谬误。哦，它和我们黑暗的泰迪斯系统息息相关。这个我知道。 太迪斯无印丹这条路，那我是管的。测量中枢，兼具着文明推演的功能，是黑海岸运作的基石。你说的这个 BOSS 无龟的谬误，它到底强不强？我给 라인하르트 느낌이야。아돈 느낌이야 돈。생각해 그게 맞다 돈이야 돈。我觉得多说无益，不如我们一起来看一看视频吧。 야씨 개쩌는데. 야 어깨 봐라? 디지몬 같기도 하고. 아! 홀리 엔젤몬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얼굴이? 와 씨, 야 이거 피아노가 맛있겠는데? 오 개맛돌이다 생긴 거. 저걸 좀 빠르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 나중에 나이도 높을 땐 꽉꽉꽉꽉 이런 느낌으로 두더지 잡게 하듯이 피하면 맛있을지.피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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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其中一个是卡带收藏家，我们可以在黑海岸收集卡带，提交给库卡斯，就可以提升我们的数据中心等级了。哦，我们的数据中心等级提升之后呢，就会解锁了一些红名特殊敌人。Retro Room，这次我们增加了五个升级的特殊敌人。当然，我们的敌人升级了，我们的奖励也升级了。这次我们的奖励会全部投放在宝箱里面，比如说你要成功挑战了我们的特殊敌人之后，就可以一次性领取三个宝箱，我们的奖励会更加集中，也更方便你领取。王俊俊博，哇，奖励爽！另一个增加了，非常高，就是你的老朋友了，全息战略。哦，신규레귤러도전홀로그램전이야지옥불기사我们的演练三天当中都让你所需要的奖励啦。哦，真棒。不过说了这么多，好像还没跟大家介绍活动的相关情报。那接下来还是由东策划快和大家分享一下吧。好嘞，在 1.3 版本呢，我们也为漂泊者们准备了丰富的活动。除了版本7日签到活动《战狼阵理》之外，我们还将在 1.3 版本推出一位共鸣者的半星任务。很重部分，想必大家都期待很久了吧？没错，那就是安可的半星任务《小小羊咩大冒险》。耶，好哎！在这个任务当中呢，我们将乘着想象的翅膀，跟随着我们的安可进入那童话般的羊咩王国，体验一段新奇的冒险。앙코동호앙코의地图新剧情的开展，我们也新的경영인것같은데黑暗系列相关的区域系列活动，群星沉眠之海哇，一路진짜이쁘다留影收集活动。当然，除了黑暗案主题相关的活动，我们的黄龙金钟也在发生着不少的新事件。这次我们将웬일로일러가거의모델링거의따라갈정도团队已有的那个全息挑战玩法进行了升级。让你可以联机一起挑战我们的大哥们，战斗爽！哼，之前那些我打不过的大哥们，你们给我等着！这次我们可以两人一起战斗了，用特伦战无情的碾压他们。另外，还将有海上魔眼现实区域战斗活动、索拉里斯气象前沿现实跑酷活动、屋企划再临现实委托活动、
이벤트 엄청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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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个兑换码请漂泊者们查收这种超快的느낌이야其实今天的临时通讯除了向各位漂泊者们预告游戏内容我们也还想和大家再简单聊一下 그러면 1.3은 그냥 파스윗만 가는 거네. 是的自明朝上线以来我们陆续收到漂泊者们反馈的各种问题也切切实实的感受到 오케이 그럼 1.3 버전은 3주만 하자. 面对海量的工单，我们一直在敏捷地根据大家集中的反馈和意见进行了调优迭代。截止当前，我们完成了大小数十次的更新修复。 그래 수십 번 업데이트 한 것 같았어. 上千个条目的优化迭代，例如我们锁定和镜头视角的优化，活跃度任务的优化，那这是不是现在是눈물 타이밍인가요？相关的调整等等。当然，我们深刻意识到。 优化一定是一个长期且不断的事情，在未来的版本，我们也会有更多的内容跟着版本继续更新迭代。而为了更加敏捷的改善游戏体验，我们会快速上线一些优化内容，但这一定不意味着这部分的优化内容已经结束了。例如性能优化120帧的室内手柄操控以及我们玩法内容的补充等等。 以上这些都是我们在未来会重点去开发跟优化的内容，我们一定不会懈怠，会尽快而且尽力的去解决大家提出的问题，更敏捷的解决大家的体验痛点，希望给大家带来更好的游戏体验。我们将在 1.3 版本继续优化移动端的游玩体验，在 1.3 版本更新后，移动端将支持手柄操控，对于 controller 操作反馈。 对战斗操作有更高要求的漂泊者们，可以通过介入手柄，会显得进出场效果更加好。对于一些游玩开放世界内容时的体验反馈，我们也做了若干针对性的优化。无论是推进任务，还是在地图中寻找目标，都将可以使用快捷前往功能。系统将自动标记目标附近最近的可传送点。对，我PRO机构就有PRO。给你自动追踪，以后跑任务时需要的多步操作就会更加简便了。 哇，太棒了！此外呢，我们对于开放世界当中分布比较集中的角色突破材料采集物，增加了负极区域追踪功能。啊， 몰려 있는 곳으로 가나 보다. 直接标记一块区域。야， 잘 가라. 지금 웹스도 잘 가라 이제. 自动标记下一个负极区域。哎，说到这个，我想到 이거 그냥 동시에 다 정상화 되네 게임들. 应该会大有可发挥之地啊。确实哦。 使用手按人化身蝴蝶在大世界采集，那一定是爽歪歪了。卡卡爽。근데 애초에 명절 돌파 재료들 다 뭉쳐 있어서 진짜 한 바퀴만 돌면 다 모으긴해。进行快速跳转。对于想要达成更高探索度的漂泊者们，会更加的方便。嗯，在1.3版本中，我们在原有的剧情功能上新增了对应的剧情梗。漂泊者剧情。 可以通过简洁易懂的改内容，快速了解跳过部分的剧情发展，满足部分漂泊者希望快速过剧情，但是又不希望错过关键信息的。同时啊，我们还在万物图鉴中新增了世界观、名词图鉴，进展至对应进度、양보수준을땡겨오네。相关的内容更轻松的了解关于索拉里斯的一切，然后关于活动的解锁条件。 我们也新增了解锁功能，可在还未解锁的活动界面点击问号处查看活动所需的全部解锁条件。如果是剧情进度类的限制条件，可以直接跳转剧情任务界面进行追踪。另外，我们也优化了深海相关的管理操作，比如在深海系统已有的锁定功能上，我们新增了气。 그래 요즘 패키표시도 많이 생겼더라고요。在整理背包中的深海时，可以将有用的深海上锁。 无用的深海标为弃置，黑机构的数据已经被屏蔽。筛选功能就可以利用数据的数据融合功能，实现方便的整理背包啦。当然，数据屋的数据融合功能我们也一并进行了优化。成本可以个啊，按次上放入深海进行融合，现在可以连续放入最多可以一次性放入深海融合材料100个，这是节约了很多时间呢。嗯，除了体验类的优化以外，一些界面美观度、辨识度相关的问题，我们也有注意到。比如呢？
근데 저거 하나씩 다 찍어보는 것도 머리 아프네. 选中所要使用的道具时 出于选中效果不够充足，导致漂泊者使用了错误的道具。这样的反馈，我们又收到过很多。因此，我们优化了道具被选中后的效果显示。 에픽 7은 그래서 진짜 가템뜨면은 그 약간 아우라 같은 게 주는 거. 점수 자체가 높으면 아우라가 또. 现在的试用界面不仅更加美观，也会更加好用。 当然了,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说的这些实际的优化内容还有很多，更多的详情呢，就还请漂泊者们关注后续1.3行字海岸镜头版本内容说明了。目前游戏后续的版本内容正在有序开发中，各类优化也在逐步提上日程。很感谢漂泊者们一直以来的支持和提供的各类优化意见建议。 谢谢大家对我们明朝项目组的支持。是的，今天在这里，我们也是想跟所有的漂泊者保证，优化一定是我们项目组长期会进行的专项内容。我们会不断的优化各个平台的游玩体验。这件事情，不管明朝进行到2.0，还是3.0，甚至更加后续的版本，它都不会改变。你们的反馈我们都有看到，也希望大家继续为我们提供各种优化建议。谢谢大家对我们的支持。 也还请大家继续关注明朝，关注官方账号的发布信息。最后，当然还是要以好东西收尾了。接下来就让我们送上本次临时通讯的最后一个兑换码吧。OK。那么以上就是本次临时通讯想向大家分享的游戏资讯了。哦，那我都说。感谢大家的收看，希望在即将到来的1.3版本，我们能让大家拥有更好的游戏体验。啊，最后的最后。 再插播一点，接下来的线下活动情报。接下来韩国龙山站附近将于10月第一次举办为期一3天的冰雕park明朝公园快闪店。冰雕park，龙山啊，山里龙山就过来，龙山就过来。精心准备，在这里大家可以欣赏到特别的舞台表演，有限量周边以及参与各种互动活动和任务。 大家千万不要错过这个难得的机会哦！重要的信息值得反复的强调，所以明朝1.3版本《行字海岸镜头》将于9月29日正式开启。哎，뭐야깜짝아！今日的临时通信内容就到此结束了，感谢各位漂泊者们的收看，拜拜！拜拜！아 그래도 공방 간만에 해주니까 좋네요, 알차게. 뭐야? 아, 노래인가 봐. 와! 어, 피규어?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와! 어쩐지! 어, 끝. 끝인 것 같죠? 오! 아, 그렇지. 감다살. 안 될 수 없죠. 이거지. 아니, 만족스러운데요? 보상이 좀 짠 거 빼고는? 보상이 진짜 좀 짰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왜냐? 상리호를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1.3버전 픽업이 하나라서 진짜 파수인에서 안 질러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 돈 좀 써야지. 일단 파수인이 엄청 이쁘고 성능도 좋게 진짜 잘 받아서 나왔네요. 성능이 아니라 그 직업군을 좋게 받아서. 고속이동 기지 手腕人可以化身蝴蝶进入解线状态，在场景中进行快速的移动。 자동으로 식물 채집. 그냥 돌아버렸죠, 이 정도면. 이거 원본 안 알려줬나?
라이브만 있나 보다. 야, 4개월 전, 그러니까 처음에 정출할 때 공방 한번 했었고, 이번에 이제 1.3버전 기념으로 새로 한 거네. 그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공방 만드는 게 쉽게, 쉬운 게 아니거든. 天上月1.3版本 PB가 아니었나 처음에? 어? PB를 처음에 안 보여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인가? 제가 꼭 모든 아 여기다. 이 앞은 멸망의 시작이에요. 갈라진 대지, 멸망하는 세계. 앞으로 나아갈수록 알토랑 아무래도 검은 애한 쪽 스토리 풀어주는 것 같죠. 제가 꼭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정말 정말 고마워. 남자가 됐어. 그럼 안녕히. 와 파수인 분위기 미쳤다. 해안의 끝을 차. 검은 애한 얘기인가? 어 물 내놔. 진짜 이쁘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전 여태까지 인간들이 품는 것만큼 강한 열망도 없었고 인간처럼 꿈을 꾸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소멸. 빈열. 은하의 조율. 세상에. 와. 옷별은 길을 찾을 때까지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 같은 보물 감정 마스터를 알게 되다니. 우효. 가지고 있는 특이한 보물이 있다면 빨리 줘봐. 아, 울림 소리 들리네? 귀여워요. 그 문을 통해 양들의 왕국 가장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양들의 왕국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딱 앙코 쪽 소리인 것 같고. 짜집기죠. 아무리 봐도 건물을 무너뜨리고 문명을 파괴하고 모든 걸 집어삼키죠. 모든 생명이 사라질 때까지 비명이에요. 看来 해안의 미술 풍경 잘 봤고요. 可以 통과 전기的守护 우효를 참 열심히 만든 것 같은데. 提到手，嘿嘿，智能蝴蝶进入解线状态，在场景中进行快速的移动，并自动摘取。文明의 방을 봐야겠어. 这是一个非常实用的日常机制哦。而考虑到它和漂泊者之间的密切联系，我们也在它的技能设计中增加了一个针对漂泊者的特殊增益。回音频率。 아니 드디어 벨리나에 이은 버퍼 자리 캐릭터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백로 탈출, 벨리나 탈출. 딱 그 시기야. 守护者当其释放共鸣解放时 와, 이게 말이 되냐고. 守护者当其释放共鸣解放时 대체
释放共鸣解放时。哇，那守岸人作为黑海岸的守护者，当其释放共鸣守护者，当其释放共鸣守护者，当其释放共鸣守护者，当其释放共鸣守护者，当其释放共鸣解守护者，当其释放共鸣解放时，会形成。이거해방할때마다이렇게해준다는건가？黑海岸的天空会被复刻进领域中，在领域中的队友释放变奏技能后，领域的效果和表现将会得到进化，而在达到某种特定条件时。守岸人的变奏技能也会有一个特殊效果。우바스럽진않은것같아更详细的内容就留待漂泊者们上线后前去发掘吧。当然，随着角色更新，我们的武器也会有更新。这次版本呢，我们将上线全新的五星音感仪——星趣谐想。它的整体是以蝴蝶星云为。다크블레이자무기이거진짜모를까이름 그러니까다크블레이자소드다크블레이자권가뭐이런식으로있다는거죠블레이자어디서들어본느낌인데묵별의교향곡이거이쁘네나비같다진짜그리고에코홀리엔홀리엔젤몬나온듯이거내가쓰면은어떨지궁금하네근데에코는솔직히알잘따기좀필요해너무자기주장강하거나설치기가아니거나이런것들조금생각해볼필요는있어답답해그리고홀로그램지옥불기사앙코이벤트이벤트야근데이거일러가진짜존나예쁘더라어딨냐제대로못찍겠네와이거진짜감성있어모델링딱진짜모델링못지않은퀄리티로뽑았네솔직히모델링급은아닌데이거이쁘다약간뭐랄까파수이는음림은약간건강하고빵빵하고긴다리라면파수이는약간병약미소녀느낌의약간새벽감성의약간마른느낌그래서좋아뭔지알지그러니까얘는애니엔딩에서자주등장할법한생김새야뭔지알잖아애니메이션엔딩에꼭이런여자애나와가지고지혼자막수면막우윤희사막수면위새벽에막걸어다니면서쇼하잖아그리고대충오프닝은뭔느낌인지알잖아오프닝은되게밝은분위기에이제어그하이라이트파트에서음림궁한번장리궁한번금이궁한번방랑차궁한번어각자궁한번씩돌리고마지막에어승소산꼭대기에서해변바라보면서어코너방금이야그런느낌아시죠근데딱얘는엔딩감성이다파수이는진짜예쁘게뽑았네그리고특기할만한게여러가지편의성패치도있었고그래이거뭐야아에코어빌리티보여줬었나잠깐기다려봐요묵별에잠든땡조파크인용산야파수인씨무슨모델이야8등신이네
아, 지금 보니까 여자들은 하이힐로 사기치는 거네. 지금 보니까 이거 까치발 든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 사기였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까치발이네, 이거 사실상. 나도 하이힐 신으면은 이 정도 비율 나와요. 안 신는 거지, 그냥. 암튼 띵조파크인 용산 가야겠죠? 나는 10월 3일 날 별 없으면 10월 3일 날 갈까? 10월 3일 날 딱 평일이 사람 또 너무 안 많고. 개천절인가요? 10월 3일? 아! 예약제야? 예약 떴어요? 어? 이미 떴다고요? 아니 지금 공개했는데 벌써 떠있으면 안되지. 말이 안되지.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용산점 3층 4층 뭐예요? 설마 층 두 개 층 쓰는 거야? 아이파크몰 두 개 층을? 우리 명조 월클 맞습니다. 아직 예약 관련 공지 안 뜨겠죠?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거네, 그 이번에는 줄 안 세우나 보네. 예약제로 해가지고. 예약제가 맞아. 잘 봤습니다. 잼싸땅. 그 트리클 공방을 내가 왜 봐? 나 트리클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뭐 하나 궁금하긴 하다. 대표 집 벽면이랑 저희 집 벽면이랑 꽉 차게 되겠지만 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잘 팔리면 좋겠고 또 좋아해 주시면 재밌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확실히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이제 그 한국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한술 나아가가지고 이제 일본어 더빙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거 그거네. 위험한 초대네. 사람들이 좀 서브컬처 하면 역시 라틴어는 딱 일본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아, 이거 서브컬처 게임은 당연히 일본어 더빙은 돼야지. 라는 거고, 가능하면 이제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아, 더빙을 고려가 금지어네. 좀 이름을 알만하신 좀 유명성분들의 좀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오! 네. 재투자 저희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아, 요거는 또 우리 게임 유저들이라면 아, 또 서브컬처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시 1주년 기념으로 지금 이 Q&A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워낙 개발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은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콘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규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콘텐츠를 이해하는 게 솔직히 좀 너무 어렵다, 요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잘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는 어, 나갔나 보다. 예.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뭐 왜? 아, 왜 날아가는 거 아니네. 물 떨어지는 거네. 네, 마저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유저분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다 사주시고 해서 네. 정말 감사하게 또 아 이게 할 것들을 아니라고 해야 뒤로 날아가는 거네. 아, 맞네 맞네. 위아래 있었어요? 다른 건 맞아. 네, 저희 이제 1주년 앞두고 좀 다 다른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네네. 혹시 클로에 건치컵? 아, 날아가는 거 보고 싶은데. 어? 얘기해 줘. 네? 하시죠. 혹시? 네. 네, 네. 하고 있습니다.
X고 있다. 계속 그렇게. 아, 진짜 뭐지? 피디님! 네. 아시겠죠? 네. 네. 아니, 근데, 저도 알겠거든요. 너무 알겠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는 MC 권한으로, 이거는 제가 좀 태클을 걸어드릴게요. 피디님, 괜찮으시죠? 그쵸, 그쵸.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얘기를 할게 얼마나 그럼 앞으로 저희가 긴 얘기를 할 필요 날아가는 거 없네. 그렇잖아요. 쉽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가혹. 왜 뭐지? 잠깐만. 내가 많아요. 나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좀 특히 아트팀이 심해. 네. 아트팀이 워낙 좀 뭐 좀 좋은 의미로 취향이 좀 얼굴 만지기 강제로 각자 오팀 내 오타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막 이렇게 들이미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게임과 어울리는 거를 해야지 덕심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이 굉장히 난항이 길었고 되게 오래 찾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근데 이제 좀 진짜 여긴 진짜 괜찮겠다. 서로 조건도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대표가 말했던 가장 우리 게임과 잘 어울린다 하는 걸 거의 이제 찾아왔고 네. 도장 찍기 직전까지는 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요 마치 여기 회의실을 잠깐 훔쳐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대표님을 옆에서 말리는 부대표님의 뭔가 이게 정확히 여러분 그려주셨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1주년 기념을 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 세 분께 드려봤습니다. 근데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감없이 정말 오늘 많은 답변을 해주셨고 많이 날아갔다 오셨고 많이 져주셨고 이랬는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1주년 맞이하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진짜 어떻게 1년 동안 좀 살아남은 게 되게 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되게 감개무량하고 감사드릴 따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저는 뭐 이게 직업적 사명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데 그걸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내부에서 얘기하는 게 야, 너 철들면 회사 망해라고 하는데 진짜 커요. 여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철들지 않고 열심히 좋아하는 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대표님 어떠세요? 저희가 반주년 때 살아남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이 달리면서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 피디님. 네, 저는 트리컬 리바이브 개발을 하느라고 제가 애가 셋인데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민석이, 지우, 지민이 잘 키워준 저희 와이프, 우리 사랑하는 연주 씨한테 모든 영광과 찬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셀마이프한테 영광과 찬사를. 그렇죠. 네. 트리클 리바이브가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데는 우리 또 대표님, 부대표님, 피디님의 가족들의 또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트리클 리바이브를 더 재밌게 즐기는 게 또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리컬 리바이브 1주년을 맞아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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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세 분. 네. 아니 오늘 이런 특별한 Q&A를 부대표님이 기획을 하셨다는데 오늘 진짜 이런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참 먹고 살기 힘드네요. 두 번째는 없지 않을까? 두 번째는 없지. 무슨 두 번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네, 제발. 여러 번 날아가셨던 우리 피디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다음에는 저를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또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부대표님 다음번에 또 이제 저희가 뭐 2주년, 3주년 계속 네.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이런 이벤트 안 하나요? 다른 걸로 할까요? 유저 체험 영상. 유저 체험 영상. 나만 빠지는 게 억울하니까 이제 유저를 빠뜨리겠다 이건가요? 제 영상 시키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더 재밌는 걸로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집에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컬 리바이브 1주년 기념 특별한 정말 정말 특별한 Q&A를 진행해봤습니다. 와, 지금 생각해봐도 역대 이렇게까지 센세이션한 Q&A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트리컬 리바이벌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와, 정말 1주년 많이 준비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트리컬 리바이브 지금 1주년 행사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2주년, 3주년 그 이상을 넘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해 주시면 정말 그 이상의 보답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트리컬 리바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니 안 불라 그랬어. 안 불라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았다. 위험한 초대 썸네일인데 이거 어떻게 안 들어가? 아, 제가 안 끝났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요? 어, 깜짝이야! 아, 진짜 애들 같이 노네. 아, 이게 옛날에 개발 중일 때는 이제 디압님이라고 이게 그림체 작가님이 원작자가 있는데 디압 그림체 원툴이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끼쟁이들이 그냥 넘쳐나네 회사에. 잘 봤습니다. 두 손을 내밀어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애니? 일리는 없죠? 예. 갑자기 유포터블 딱 뜨면서 걸리는 없죠? 아, 오프닝 애니? 오케이 오케이. 어, 잘 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 진짜 개 많이 보네. 잘 봤습니다. 아, 목 아파. 처음에 춤춘다고? 같은데요. 시끄러워! 트리컬 리바이브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정말 특별한 Q&A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 아, 로딩 화면이야? 개미쳤네. 이거 AI 그거네. AI 춤 트렌드 반영했네. 아니 이거 씨 이거 글자 겹치는 것 봐 팔이랑 개미쳤네. 진짜 신창성은 대체 뭘까? 잘 봤습니다. 아무리야. 해야지. 에픽 엠페로 찍고 GTA 하겠습니다.
에픽 안 켜지네. 명조 1.3 대기방이냐고요? 정신 차려요. 명조 지금 1.5 버전이에요 지금. 내 눈에 피를 묻힐 시간. 아 채팅 또 이래? 여기. 단 두 판! 단 두 판 이기면 예, 졸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 아, 안 돼! 감히 내게 싸움을 걸다. 창민아 부를 뽑지 못한 세면은 승률이 40%라고 한다. 이 막 저 막 지릴리? 아 너무 좋은 게 없네. 내가 지릴리 뺏기면 더 내려가는데. 이거 아 나도 바로카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없는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떤 식으로 상대해 줄까? 전 죽어야만 끝이 날 거야. 나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 사실. 대충 이렇게 썼는데. 아니 하루미. 어 그다음 뭐 없나? 아 근데 속도 하나 더 깔아야 되는데 나서 이거 3픽이 안 골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속도가 얘도 어차피 근데 그거 뽑아야 돼요. 선천잡이. 선살 끝은 구조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혈칸 살아 있으니까 이거 의식할 필요 없거든요. 나는 그냥 이렇게. 남벤이네. 근데 재고가 뭐하는 애임? 나 사실 잘 몰라. 이렇게 하면 되냐? 아니 그냥 남들 뽑길래 뽑은 거거든? 후열이야?
이거야 존나 빨라. 나 씨발. 아니 원래 얘 존나 빨라? 나 느린데. 참 귀찮은 일이지. 야 진짜 속도가 빠르잖아. 자 3연승만 하면 돼요. 3연승만. 아니 시도도 존나 빨라. 시도 300 넘나봐. 어쩐지 자신 있어 보이더라. 금방 해 걱정마. 방금 다 뺏겨서 그래. 있는 것도 없는데 캐릭터. 내가 이것저것 연습해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빛의 속도를 이겨줄게. 아 이거 뭐야? 뭐지? 이거 하나로 정상화 되는 느낌인데 뭔가 느낌이. 뭐지? 이게 뭘까? 햇볕이 따가우니 조심하세요. 나 600쪽 잠비 연습해왔어. 보여줄게. 나 고명미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밖에 없어 지금. 어? 긴장하지 마시고요. 준비해. 뭐지? 이거는 근데 셀린을 안 쓸 수가 없어. 양심적으로. 또 내 차례라고? 셀린에다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절대 모를 거야, 뭔지. 자로만. 나도 몰라. 아직도 얘가 뭘 하는지. 이유는 모름. 암튼 얘가 대충 뭔가 해줘. 제 승리가 모두의 승리.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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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솔라리아누스가 이러면 너무 마려운데. 아 근데 솔라리도 좀 애매. 아 근데 있기만 해도 좋아. 얘 아 배나고 싶을 거예요. 밀어봐, 밀어봐. 못 밀겠지. 어, 뭐야? 이거 뭐야? 번 쓰면 뭐 있어? 이곳에 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번개보다 발사! 이번엔 제 차례군요. 뭐지? 이만 포기하고 당신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 부탁드리죠. 얘한테만 걸리네. 이쪽입니다. 아니 뭐야 이거? 싸우러 갈 시간이야. 어? 뭐야? 나 얘 스킬 몰라. 활인가? 아 피격구 50% 이하면은 행동 게이지 감소야? 행동 게이지 증가. 방어력 증가. 보호마. 뭐지 개좋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와 뭐야 깜짝아. 이거 지금 써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반이었던 것 같은데. 어라? 내 차례인가? 살고 보자. 목숨이 아까우면 물러서. 나는 분명 경고했어. 이게 상황이야. 이거에도 그러면 반응을 하나? 뇌천 일검이? 모르겠네. 한계를 시험할 때군요. 아! 이거 잘못 났다. 자리 생각해보니까 자로만 났으면 공짜인데. 전투 준비 완료. 굴복하지 말도록. 불굴의 의지. 승리를 쟁취하리라. 죽어. 안 죽었어. 얘가 죽일 것 같다. 아, 아직 남아 있네 이게. 한테가 회복해 주겠네요. 아, 지금 귀찮은데 상당히. 좀 애매해진 것 같아 뭔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하! 준비됐어. 이런 사고가. 혹시 뭐야 저거? 짜증나게. 이거 써야겠다. 금지를 위해. 보여줄게. 내쳐 이거. 그렇지. 이거다. 내가 네 곁에 있어. 채팅 빼놔. 아이 취급은 그만두시죠. 채팅 빼놓고. 제가 지켜줄게. 굳이 싸우. 아! 몰라. 마력의 폭주. 승리할 자신 있어. 역속이라 살 수도 있어, 그지? 그런 실력. 어, 얘다 니한테 쓰네? 난 이길 수 없을걸? 뭐야! 슬라이드는 이쪽입니다. 아, 씨발 사이캐네 이거. 저 어떻게 잡아? 모르겠다. 아오, 4연승만 더 해야 되네, 씨. 기다려봐. 얼마 안 걸려. 외침이 들리는가? 아오, 짜증. 금방 해요. 나 믿어. 금방 끝장 내줄 거야. 아, 뭐지? 윈대족의 내일을 위해. 좋아. 근데 홍링순 애들 꼭 역겹게 하던데 게임. 아 봐봐, 이런 거 꺼내면 이제 효저야. 효저, 효저 덱이야 이거는. 이건 패야 돼 무조건. 이거 개패야 돼 진짜. 시시한 싸움은 질색인데.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시박질이다. 이건 아직은 견딜 수 있다. 이건 정상화 해야 돼. 다음 상대는 누구지? 별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어 이거 진짜 이거 하나로 그냥 해결하려고 그러네 완전히. 여기에 딜러 하나 더 넣어야 돼. 그냥 완전 슈퍼 카운터가 들어가거든. 1편골 벨로나? 아 누렁 괜찮겠다. 아 누렁이 템 빠졌어. 해내주겠지. 난 널 믿어. 그렇지 헤이드 이 맛이야. 아, 좀 최악이네. 가로막는 적들을 파멸과 공포로 물들여. 씨발 저저저 뜬 거 봐라. 물렁하긴 할 텐데. 여기에 맥클이 껴들어가 버렸네. 근데 어차피 안 걸렸겠다. 저한이 저거까지 걸렸어. 씨. 근데 어차피 이게 맞는 것 같아. 저한이 몇실인가? 굴복하지 말도록. 역시 큰일 났다. 우연승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자 우연승만 더 하자. 아니 컨셉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도망칠 수 없어. 미안. 아니 만약 한 번 더 지면 그냥 섭종할게요. 한 번 더 지면 그냥 GTR라고 합니다. 나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아니 오히려 풀자. 하던 대로 하자. 헐카베 있네. 절망에 현혹되지 않으리.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 건방지게. 제법 귀엽게 노는군요. 이거에다가 셀린을 박을까? 셀린 하면은 그냥 숨을 못 쉬던데. 승리가 코앞이네. 배수의 진이야. 지면 끝이야, 세메야. 나골까지? 휴가턴을 그냥 두 개 쓰겠다는 거지 이건? 내건 피를 묻힐 시간이군. 필살 필살 초필살 하나 필요한데. 현비가 카운터네. 확실해요. 디버프 안 걸리니까 얘는. 솔라레모스 나올 것 같더라. 몰려오면 무섭거든. 지릴리 뵈낼 것 같은데. 그러면 와 이거를 그냥 저렇게 하네? 오케이? 이러면 그냥 달뜸이 봉인 걸고 넘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릴리가 더 빠르면 좀 유리하겠다 그냥. 나고를 묵냐 마냐 해서. 그리고? 당연히 내가 더 빠르지. 죽음을 두려워 마라. 미래를 승리를 쟁취하라. 아, 은신이 안 벗겨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않으면 된다. 버릇을 고쳐주겠습니다. 그대의 운세를. 뭐 수산 토스가 부르는 급이네. 저런 흉계로군요. 외치 들리는가? 중레일을 냅둘까? 창에 깃든 책임 잊지 않아. 내 차례라고? 내 비장의 무기를 보여줘야 하나? 다쳐도 나는 누군가? 발악은 끝났나요? 엄청난 양의 데미지 나오지 않는구나. 아 맞았어! 아 지워졌어 빛나감!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아 미치겠네. 이츠 오케이. 이츠 오케이. 참 귀찮은 일이지. 어차피 삼수 못 써. 여기다 이서 받고 끝내야 돼 얘는. 중립 빨리 오네 되게. 도발해주면 어차피 뭐 자살이니까.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너무 잘 맞네. 행복하네 그냥. 얘도 그냥 평타 치겠죠? 아니면 아 삼스 이스 그냥 아니 이스 이스 쓰겠다 이스. 평타 치거나. 환자가 왔고. 오잉? 선거가 같지. 불만? 생각이 많았구나. 씨발 기태이 기태이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붙었나? 내가 약이죠. 뭐지 이 완벽한 물조절은? 아니 4연승만 해도 돼 이론상. 아니 나 챌린저라서 점수 별로 안 주고. 명표 맨 속도 속댁 진짜 싫어하는구나 너. 굴복하지 말도록. 저희를 위한. 아하. 근데 이 약 물고 진짜 그냥 3회승 해볼게. 어떻게든 매차쿠차 해내볼게.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이건 또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룻가나지 주지. 어라? 내 차례인가? 아 진짜 음침해 픽. 어? 아우 진짜 음침해. 그냥 인상만 봐도 에픽세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음침하다는 걸 알겠어. 이거 스킨이에요. 수영복 스킨. 리모로까지? 나 이러면은 나 꺼내들어 버려? 나의 붉은 권총을? 그래서 리모르까지 가져갔네. 근데 솔직히 이거 카운터가 조금 애매해. 얼마나 버티? 아니다, 괜찮다. 괜찮네 생각해보니.
어차피 뭘 하든 폴리가 올라오니까. 아, 얘 따여도 돼, 솔직히 말해서. 아, 애초에 창의나무 다 따야 돼, 생각해보니까. 이게 망한 거 아니야, 그러면? 뭐지? 아, 무조건 창석 밴이야. 아, 나 아무거나 밴대도 돼요, 나는. 나 솔직히 관심 없어, 아무것도. 그래, 이렇게 해보자. 잘못 골랐어. 알아서 골라줬어. 자, 제 손을 잡아. 근데 이래도 제가 볼 땐 이겼어요. 질 방법이 없어, 그냥 지금. 이젠 제법 잘 추는 거예요. 번개보다 빠르게. 어! 1%가 터졌어. 약간 아이디어다나. 나도 터졌어. 씨발. 병신 게임.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아, 못 맞췄어. 우빨 게임 드가주행. 어, 잠깐만. 초비상. 영광의 시간이었어. 풀렸어. 잠깐 기다려 봐. 시험해 보자. 얘들아, 준비해. 인간은 정말 어리석죠. 안타까운 딸이네요. 어, 이제 예측 불가, 예측 불가. 야, 나가. 이 창을 지키는 창이 될 거다. 컷! 더 혈을 쓸 거쳐주겠습니다. 위기 상황이야. 아, 개어이 없네. 이게 오빠민이지. 크크크크. 인대족의 내일을 위해 함께. 아, 진짜. 왜 이렇게 뭔가 변함이 없냐, 애들이? 아, 뭐 할까? 아, 자꾸 이게 셀링 게이머가 돼버리네. 아, 나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군. 내 손. 아, 몰라 몰라. 어, 잘 됐어. 이러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들어와라. 실력 좀 볼까? 다들 안심해. 내가 하여간 역겨워, 중레잉. 이건 밀고 두 대 때려서 끝내겠다는 것 같은데. 가봅시다. 저희를 위한 고기네요. 살아간다는 건 고통이죠. 저항해버렸! 이곳이 당신의... 아, 야타 저항 구슬 아니야. 그것을 봐버린 것인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랭킹이 위해 보살 무조건 귀하는 장비를. 서둘러 알로하. 근데 이거 한 대 쳐야... 쳐야 돼, 쳐야 돼, 무조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그래 피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야타 뭐 효자 무시고 나발로 지랄하고 난 관심 없어. 넌 뒤졌다. 기절만 걸어 기절만. 나이스. 넌 뒤졌어. 지배를 낳지. 목숨이 여러 개 있는. 야! 너의 운명. 나의 태 끝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쳐부러. 이리 오세요. 야, 그래도 북을 켜주고 간다. 고맙다. 그리고 아우리까지 주고 가네. 전부 죽어야만 끝이 날 거라. 발코 염룡 피부련. 그렇지. 근데 너무 아픈 걸? 아씨 맞고 죽겠는데 이거네? 아니 내 스택 돌려줘요. 날 상대해 보겠나. 아 이거 협곡 맞고 죽었다. 먹게 되나. 아니 근데 아깝다 솔직히. 이거 20% 안 걸렸으면은 이거 할만했거든요. 80%랑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건 전략적으로 승리는 아닌데 우위였어. 나쁘지 않았어. 아 바폴이 스택 빼앗아 빼앗나? 생각해보니까 모르겠네 나도. 나도 몰라. 아 집중 반만차? 개쓰레기 되네. 사이키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대체? 굴복하지 말도록. 어 바폴 벤이야 그래서 지금.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해. 하여간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자 이번엔 진짜야. 내 손 미래를 만들겠어. 내가 네 곁에 있어. 아미 준비됐어. 이번 조금 그러네. 살짝 추월지도. 시원하게 출발. 겁쟁이들의 냄새가 나는. 아니야 무조건 잠비로 가. 목숨을 걸어야 할 것. 아 이건 안 돼. 리리아스를 내가 뽑은 게 아니라서 한 방에 터져요 얘한테는. 어 잠깐만. 근데 얘 추가 턴 있지 않아? 그러면 얘 달뚜미벤이네 지금 보니까. 달뚱이 변이네 이거. 아니 얘 버프 키고. 아 아닌가 모르겠다. 지리나 보네. 얘네 햇볕이 따가우니 조심하세요. 나 그냥 마실 거야 들어와. 안녕하세요. 그렇지. 꿀맛이잖아. 어? 또 내 차례라고? 목숨이 아까우면 물러. 아 그래 그래 그거 최고해. 분명 경고했어. 실력 좀 볼까? 이틀 보였지마. 공포는 집에. 일단은 터치.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오케이 확실히 잡았어. 좋은 표본이 되겠어. 고통은 없을 거야.
효과는 내가 보증하거든. 죽음의 아 잠깐 이거 행진 있나? 다음 상대는 누구지? 아 수면 걸리면은 무조건 맞아? 몰랐어. 어 살았어. 그거. 슬라이드는 이쪽입니다. 여름엔 글로리죠. 아니 잠에서 피할 수도 있지. 씨. 어라? 내 차례인가? 효정 가봐.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날 상대해보겠나? 아이 취급은 그만 두시죠. 혈카 이제 째야겠는데 이거? 공포는 지배를 낳지. 이제 이거 배째고 이 자리는 없겠어. 전 희망의 보루 끝이 날 거야.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 딜이 매우 약하네요. 좋은 표본이 되겠어. 자 무조건 피합니다. 이 잠비는 100%로 피합니다. 대가리. 내가 네 곁에 있어. 자 이거 잡고 이제 어떡할래 타격으로. 어? 내 손 미래를 만들겠어. 야 나 다들 안심해. 내가 이승호 왔어. 일단 치료가 맞아. 승리가 코앞이네. 얘 속도 여부에 따라 좀 갈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 도전하는 거야? 아니 근데 안 되는데 절대 말이 안 되지. 다쳐도 나는 누군가? 백만 템 빛나? 보잘것없는 저거. 이쯤에서 끝내자. 실력 좀 볼까? 도발 걸렸는데 잡아야 돼. 오 씨야 이거 존나 위험했어 이거 속도. 자 100% 회피 드가자. 어 걸렸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구조적인 힘의 차이. 몸소는 꼈는가? 아니 언제 찍어? 챔피언 두 번 잡으면 찍겠는데? 챔피언 두 번. 윈드족의 내일을 위해. 야죽. 어 지금 예상을 벗어나지 않겠어. 저런 놈은 내가 약이죠. 응? 또 내 차례라고? 아 폴라리아 모습. 특이하네. 감히 짐에게 대. 아 이거 진짜 벨리아 너무 받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나는 곧 죽어도 먹어야겠어. 이거. 어쩌면 좋으려나. 이거 소울본 내게 안 먹으면 안 되겠어. 범죄야 범죄. 이걸 안 먹는다는 건. 현비. 물론의 기회를 드리죠. 다 디버프니까 얘네. 근데 딜로 잴 수도 있어요. 혹시 몰라. 근데 소울본 먹혀 이걸 배나나? 아니야 추가투는 할 수가 없어. 추가투 못해. 어 이러면 소울본을 먹었네. 아 이거 달뼈를 죽이려는 건가? 그릇의 차이를 보여주마. 운명에 대항한 자의 만능.
저절을 느껴보고. 제법 귀엽게 노는군요. 애매하다. 용량이 중간이구나. 어느 걸 원하지? 걱정할 거. 딜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이거 쓰네? 오케이. 아 이거 먼저 올라온 건 좀 그렇네. 빨리 때문에. 지렐리가 한 번? 뭐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결과. 까진 아니고 망했어. 근데 아주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목숨이 아까우면 몰라서 나는 분명 경고했어. 안 지워지는구나 이거는. 몰랐어. 지워진 줄 알았어. 딜인가? 막을 내릴 때가 왔군요. 으이씨 아퍼. 여기다 써야겠죠? 어라? 내 차례다. 아, 나 돌아와 버렸네. 이게 좀 아쉬운데. 차! 방해하지 마세요. 차. 영웅을 즐겨 볼까? 이거 잡으려고 할 거. 영광으로 알거라. 아 창리나도 미치겠네. 공증이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번 점괘는 어떨까요? 이거 수월파범요? 명제 경각으로. 아 진짜 조금 더 그래. 소리침이 들리는가? 불굴의 의지. 승리를 쟁취하리라. 으아씨. 선택받은 자의 힘을 보여주지. 씨 어떻게 캐리하지? 눈치 없고. 어허 안 돼. 비하는 게 좋을 거다. 아 이거는 얘를 잡으면 안 됐다. 지오를 잡든지 야타를 잡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판단 미스인 것 같아. 아니면 폴리를 잡든지. 그냥 딱 내가 네 곁에 있어. 쟤네만 안 잡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서류세 쫓아주겠습니다. 근데 수면 한번? 아, 나 삼사 아직 안 왔지. 그러면 상관없어. 이길 수도 있겠다 이거. 방해하지 마세요. 또 내 차례라고?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아니야 근데 한 번만 더 하면 돼. 다음에 맞을 거야. 아하 안 돼. 오케이 빈다 갔으면 돼. 빈다 갔으면 됐어. 빈다 갔으면 됐어. 빈다 갔다면 이치 오케이입니다. 삼스 쓰겠죠? 나도 안 맞아. 나도 50퍼. 나도 50퍼 해줘야지. 필요하지 않아요. 휘불장. 이거 무조건 나가요 이러면. 아. 아우 진짜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50퍼인데. 근데 이거 내가 잘못했어. 야타나. 지오를 먼저 잡는 게 맞았어요. 그랬으면 별량 살았는데 이건 내 실수야. 이건 진짜 내 잘못이야. 이거는 중레이가 아니었어. 중레이는 어차피 달뾰미한테 카운터 당한 상태였는데 셀린이 중레이를 볼 이유가 없었어. 아니 근데 괜찮네 생각보단. 하지 말도록. 뭐지?
이거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데 이거는. 이거는 방어 태세. 이거 란 나올 것 같거든요. 어쩐지 아니네. 혼란스러워. 기미오 개추. 개추. 근데 나는 속도 딸 것 같거든요. 제세 엄청 빨라? 아니면 란으로 그냥 대가리 따야겠다. 빠져. 제 차례인가요? 가볼까? 발트까지 오케이 들어와. 과연 내 란이 딸 수 있을까? 속도는 일단 땄어. 홀리를 아예 덤벼서 보내고. 이러면은 내가 반격을 한번 턴을 볼 수 있거든요. 홀리 올라. 아 맞아, 나 10핀들 안 올라가지. 덤벼보라고. 가공 됐겠지. 죽어! 깊이 새겨둬. 아! 오 뭐야? 야, 나 10핀자 나가. 리안나까지 고려했어야지. 부족한 딜은 리안나로 메꾼다. 반격, 대가리 아웃, 나가. 아니 진짜 난 리안나만큼 개 짜증나는 게 없거든요. 저거 하늘이 노래지거든. 리아나 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란 3스 끝나고 나 이제 하려고 클릭하고 있는데 클릭이 안 돼. 풍당풍당만해서 신뢰만 어? 했으면 좋겠다. 내 턴인 내 턴인데 왜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추마턴. 그러니 속도 다였으면 저야지 리안나는 확률 높다고. 크크크 이모지. 약간 애니 주인공 같았어. 소년 만화 주인공. 상대가 이제 승리 선언 하고 딱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맞대 밀어요. 죽었던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 윈대족의 내일을 위해. 제법 귀엽게 노는군요. 건방지군. 근데 이거 진짜 역겹다 캐릭터. 저희를 위한 곡이네요. 이건 셀리나 쓰면 범죄예요. 처리라고? 내 피를 또 딸 준비. 제뉴와 이거 지금 피업하지 않나? 이거 뽑을까? 다음 상대는 누구지? 파멸의 발소리가 들리는군. 딜로 난 딜을 줄일게. 한 길을 시험할 때군요. 이게 나아요. 괜히 셀린이 잘못 발사되는 것보단.
이거 픽 좀 이쁘게 했어. 이거 정도면. 자, 제 손을 잡아요. 그냥 쓸래? 당신의 삶은 이곳에 오고 셀린이 밀린다고 밀려서 그런 건가? 번개보다 빠르게. 뭐지? 어라? 내 차례인가? 그 정도인가? 목숨이 아까우면 물러서. 나는 분명 경고했어. 아직도 정신을 못. 해피가 있어요. 얘는 안 걸리고. 나 어떻게든 반값만 걸겠다는 것 같아. 반값 걸면 나머지가 해결해 준다. 약간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 이거 좀 더 위험하긴 하다. 다 걸려 버렸네 이거는. 어 걸려 버렸어 현비도. 좋은 표본이 되겠어. 환자가 왔군. 근데 제가 볼 땐 괜찮아요. 내가 볼 땐 괜찮아.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케어해야지. 저거 진짜 문제네. 난 땅이 따야 돼. 창에 깃든 책임 잊지 않아. 오케이 먼저 온 건 좋아. 먼저 온 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대박이 터지냐. 무슨 광경이 날 기다릴까. 다들 안심해. 면전은 내가 왔잖아. 감사합니다. 다행히. 어르신 고쳐주겠습니다. 캐티가 왜 안 터지지? 아까 터졌나? 아 뭔가 딱 그거 같은데. 아닌가? 착각인가? 불복하지 말도록. 이거는 현비로 한 방에 쳐야 돼. 한 방에. 제법 귀엽게 노는군요. 저항이구나. 삶과 죽음. 이거 수면 걸리나? 어느 걸 원하지? 아 땡겨오나? 알았지. 굳이 지금 터뜨려야 돼.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군요. 도망치긴 늦었습니다. 아하! 이거 조금 아쉽네요. P 168. 제가 되었다. 저런 놈은 내가 약이. 많이 아쉽네. 당신의 운이 어디까지일지. 현비가 이런 주도 못해. 윈드북의 내일을 위해. 어쩔 수 없지. 좋은 표본이 되겠어. 치료가 맞아. 물러날 기회를 드리죠. 어쩔 수 없다. 자 공증은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삼스 다 베어버릴 수밖에. 살았다. 살았다. 들리는가? 컷! 아니 이게 저항에다가 저항 세팅에다가 공증도 없어서 의외로 맞을 만했네. 한 판 남았다. 아 졌어요. 건방지군.
지는 거예요. 졌어. 숨을 끊어주마. 창리나 부가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닌걸? 시작. 나도 모르겠어. 어? 아, 나 밤릴리 같은 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밤릴리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공포는 지배를 낳지. 아니야, 이거 보니까 창고도 뚫더라고요. 어떻게 암카로? 야 이번 경우에는 야타로. 방깍 걸고 그냥 뚫더라고. 그냥 무식하게 뚫던데. 나 되게 의외였어 그거 보고. 밤 깨우미까지. 이거는 면역 안 주고 그냥 어떻게든 반값 걸어서 얘 턴 다 주고 반값 걸어서 다 터뜨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네 곁에 있어. 겁쟁이들의 냄새가 나는. 이게 암카에 발사될 확률이 상당히 나쁘지 않단 말이죠. 할까? 아 이러면 좀 아쉽다. 암카 밴드 줄 알았으면 셀린 밴드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사고예요. 이러면 상대편 다 줘야겠네. 이거는 집중해. 아하 까비. 이건 중간 턴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꿈만 같다. 이거 생각보다 상대 입장에서 지금 되게 불안해요. 그래 무조건 땡겨야 돼 얘는 지금. 이거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야 상대도. 상대가 잠비한테 도전할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서? 깡딜로 터뜨린다는 생각으로. 아 맞았어. 시브렐 까비 싫어. 아깝고요. 50대 50이었어. 70은 아니었어. 안돼. 아 근데 진짜 절묘하네 점수. 미치겠네. 17점. 암카 벤인 줄 알았으면은 사실 셀린 벤일 텐데 좀 아쉽긴 하네. 근데 생각보다 벤 피가 나쁘지 않았어. 내게 싸움을 걸다. 오거라. 숨을 끊어주마. 네, 당신의 신부입니다. 아, 이거 고정 딜이 아픈데. 도구시 없어. 다 없어 나.
함께 춤출까요? 아, 이거 진짜 불편하네, 게임. 셀린을 애용할 수밖에 없네. 아니야, 면역 때문에 못 써, 자로만. 이거 100% 혈카 제뉴아 이런 거 바를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나는 거기 낚이지 않겠어. 미래를 만들겠어. 내 손으로 미래를 만들겠어. 100% 혈카 제뉴아야, 내가 볼 땐. 길들인다는 건 즐거운 일이지? 오오? 오래 기다리게 해줘.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네. 용신아, 3F고 정길로 잔디 뚝딱당은 조심. 잠깐. 3F가 뭔지 몰라. 모르니까 용감한 거야. 아, 진짜 씨발. 이건 그냥 에픽하라는 신의 계시 아님. 아니, 불택은 화면이 안 나와요, 님들아, 방송에. 이유는 모름. 내가 오늘 피를 묻힐 시간이군. 아니, 근데 그냥 3판, 3연승 못하면 그냥 나가자. 미친 것 같아, 뭐. 아하하하하. 어쩔 수 없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1패종 1패종 지면 나가 그냥. 맛없게 생겼지만 어쩔 수 없네. 근데 그러게, 이거 77만원 뺏기니까 답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음 그냥. 어느 걸 원하지? 또 셀린이야? 아, 답답하네 진짜 게임. 승리가 코앞이네.
버릇을 고쳐주겠습니다. 뭘 원하는 걸까요? 이것도 반격에 그냥 정상화 나올 수 있는데. 하, 이놈들 봐라. 제뉴리스? 이거 아 나고리 벤이네. 뭐 진짜 하기 애매하다. 그러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거 야타 벤 안 하면 내가 터뜨릴 기회가 한 번 있거든요. 아 씨. 까비. 아, 이거 잠시 못할 사기 힘든데 이러면. 가로막는 적들을 파멸과 공포로 물들여. 전문 음란 시간이다. 변수 차단. 적혜의 선멸 작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하룻장아지 주지. 그대의 운세를 봐주지요. 저런 흉괴로군요. 목숨이 여러 개 있는. 어차피 이거 바꿔야 돼. 데미지 좀 안 나오더라고. 보잘것없는 저. 이쯤에서 끝내자. 맞았어. 다들 안심해. 내가 왔잖아. 또 내 차례라고?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야지. 이젠 후회도 늦었어. 윈드족의 내일을 위해. 해말로. 불굴의 의지. 승리를 쟁취하리라. 지우기라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큰일 났다. 멈춰야겠어. 아 힘 미친 듯이 안 돼. 잡을 방법 마땅히 없는데. 다 피해야 돼 일단. 솔리티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제 현재 하에 있답니다. 어, 잘 빗나갔어 이건 그래도. 저런 놈 내가 약이죠. 반격인 것 같아. 좋은 표본이 되겠어. 어떻게든 해봅시다. 맛있고. 공포는 지배를 낳지. 절망에 현혹되지 않으리. 살고 싶단 복종이라. 됐다. 뭔가 나갔어. 뭔가 나갔어. 이 목숨 뺏겨. 스쳐가는 찬성이. 해냈다. 신찬홍. 어라? 내 차례인가? 이거 나중에 명감 걸어놓고 두 대 연속에 억감 안 당하면 되거든요. 데미지 진짜 존나 시원해. 피해! 오케이 잘 피했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제 명감 걸고 나만의 게임을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맞고 수월파로 살 가능성 있어.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 그렇지 이거야. 이걸 노렸어. 이건 좀 애매하죠? 알았다. 이거 존나 크다 이거. 숨을 끊어주마. 무릎 꿇려주마. 이걸 해놓고 명강 걸어놔 여기다가. 이러면 개꿀싹이야 그냥. 나이스. 내가 네 곁에 있어. 그리고 이거 두들겨. 알지?
눈이 좀 좋다던데 그냥. 아니 뭐지? GTA를 막는 일루미나티 음모인가? 말이 안 되는데.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아니 이건 하늘의 뜻이야. 진짜 이 정도까지 사기치긴 힘들어요. 적회의에 박히네 그게. 물론 반격 원가가 있긴 했어. 내 은혜 피를 묻힐 시간이군. 두려워 마라. 무리를 승리를 쟁취. 세메가 신뢰나 종교 해달라고 빌었더니 들어주셨다. 자망! 보여주는 거야? 공패전! 이 자리는 없겠어. 이 자리는 없겠어. 공포는 지배를 하지. 보여준다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치 되겠는데? 13점 먹었는데. 민대주의 내일을 위해 건방지군. 전문의 음미한 시. 아니. 야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해. 반각으로 무마 가능해. 어라? 내 차례인가? 이번엔 얘가 셀린. 이러면 그냥 걸어 잠그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신피네로. 어 이거 나쁘지 않다. 아 여기서 나도 뭐 그런 좀 단단한 그런 것 좀 써보고 싶은데. 진짜 아쉽다. 싫어. 용증 딜 이무로 같은 거 없어 나한테. 용쉐도 없어. 아씨 없는 것만 말하네 나쁜 새끼들. 천재를 괜찮겠다. 덕분.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나세실은 템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로엔나? 근데 뭔가 로엔나는 뭔가 만만해 보인달까? 약간 메차쿠차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신피네가 있어서 이게 행증 막아지는 게 너무 커. 사실 행증이 절반이거든요. 행증이 절반인데 그게 별로 안 무서워. 이러면 이건 진짜 리무르 각인데? 상대 리무르 진짜 무섭겠는데? 솔직히 그 로엔은 별로 안 무서워요. 어차피 한 방에 터뜨릴 거라. 역시 무섭지. 그리고 혈칸한테 한번 걸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자. 살고 싶다면 복종이다. 퍼렌트 영광 위에 모든 걸 바쳐라. 아마 걸릴 거예요 이 정도면. 다 걸리네. 어 잠깐만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 어차피 나 줘야 돼. 줄 건 줘. 줄 건 줘. 또 내 차례라고? 내 비장의 무기를 보여줘야 하나? 다쳐도 나는 이긴다. 나는. 아 이건 좀 아 이거 먼저 맞고 시작해야 되는 게 좀 그런데. 아 씨. 포도주 대신 그거 한 대 쳤다고 방역하네. 연애 큰 피해는 없어 아직. 방각 걸어놓으면 이거는 정상화 할 수 있어. 괜찮아.
위대한 존재. 이러고 이제 한 방에 다 터뜨리면 되니까. 나도 모르겠어. 나도 할 수 있어. 반격이구나. 오거라. 숨을 끊어주마. 잡았고. 잠시만 틈을 노리시겠다. 아 이게 문제네. 사실 지루한 연애보다 이쪽. 핵이 있어서 살기만 하면 되거든. 됐다. 이런 건 싫지. 이게 피 채워주는 것도 은근 꿀이네. 다음 상대는 버원이 없거든요. 다 베어버릴 수밖에. 아 이거 살았다. 이거 존나 단단해. 핵이 있어서. 죽어야만 끝이 날 거야. 제가 도와줄까? 슬슬 마무리할까? 집 밟아주지. 잘 걸어놓고 물러서지 않으신다면 자비로운 레코스시여. 다 해제하죠. 우리 구보 살피소서. 지금 기분이 어때? 건방지. 잠깐만 이게 혈카가 이사 있는 거네? 아 반격. 다 보이잖아. 어 좀 위험한데? 아니 불사 안 빠졌단 말이야? 그래도 약해. 어? 아픈 거 좋아해? 먼저 잡는다고? 이러고 뭐야 죽었네? 아 뭐야 끝났어. 아까 부사 뺐구나. 아니 이스가 켜져 있길래. 정말 열심히 했어. 잘했지. 아 씨발 1점은 진짜 악마냐 씨발. 아니 아까 안 튕겼으면 됐잖아 씨. 이거 리우리엔 한판 하기 전에 껐다 키다. 역시 1포의 남자. 아니 흐름 탔는데 이거 못 했구나. 우리 열, 보통 10판 한판 끊겨. 지금 안 끊겨. 아 드디어 나의 창리나부 됐구만. 감히 내게 싸움을 걸다. 중레이 좋은 표본이 되겠어. 그냥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버릇을 고쳐주겠습니다. 승리가 코앞이네. 오오오오오 아니 이거 시원하게 이렇게? 근데 방관 안 맞는데요? 나 창리나부 때문에 방관 무신데? 모임? 뭐야? 아니 진짜 모임? 일단 비비안 한비를 시험할 때군요. 한비 괜찮을 것 같고 잠깐이면 된다. 뭔가 교몽이 미친듯이 터질 것 같은 느낌. 무엇을 위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몰라. 나벌벤. 아니 이러면은 얘 딜 안 나오는데.
노리게 낯이 있구나. 감히 내 물건을 훔치다니. 얘 뭐하네 요즘. 감히 단단히 부었고. 절망에 현혹되지 않아. 방각이셔? 이거 최대 체력 감소만 좀 해놓자. 창에 깃든 체력 잊지 않아. 다들 안심해. 내가 왔잖아. 형 다치겠죠? 집 빨봐주지. 같이 늦지. 숨을 구걸해 보아라. 하룻잠을 지치지. 이번 점괘는 어떨까요? 명제 평가기는 제 승리가 확실해요. 일단 뭐 그렇게까지 압력은 없거든요. 또 키고 오자. 이거 잡으려는 것 같은데. 산을 노리게 낯이 있구나. 아니 아니 어차피 절대 안 죽어요. 삼스로 삼스로는 안 죽어. 귀엽게 노는군요. 괜히 공증 주지 말고. 심한 놈들. 지금 쓸 것 같긴 해. 지금 체력 별로 없어서. 소리지. 진심을 다해 덤벼보라고. 이럴 것 같더라. 마지막 공증을 여기다 쓰고. 달아나려 발버둥 칠순. 절망은 운명일 뿐이에요. 잘 피하. 건방지군. 외침이 들리는가? 야타가 제일 문제거든. 죽음의 냄새가 환자가. 아 셀린 터지면서 조금 아쉬워졌어. 낯이 있구나. 죽여버리겠어. 그래도 안 죽거든요. 살려달라고. 방무 무시해. 알았네. 굳이 싸워 하려나? 좀 역겹긴 하네. 이거 터뜨리고 싶은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먹다 위에게. 내가 대비할 것 같나? 좋은 표본이 되겠어. 현비가 캐리해 주길. 그 산호 노리게 낯이 잖아. 떨어지는 사라지라고. 어떻게든 깎아내려 그러네요. 한비를 시험할 때군요. 속증이 있어 타니까. 그 산호 노리게 인생. 어허 이거는 너무 범죄적이야. 너무해. 나 소울컨도 찍혔어 지금. 어떻게 모은 건데? 삶과 죽음 어느 걸 원하지? 내 채팅에 공증 한 번만 주고 가자. 됐다 이긴 것 같다. 이거는 삼스 쓰면 터지겠다 다. 심한 놈들. 그 산호 노리게 낯이 있구나. 도둑질에 대. 끝내버리자. 이 녀석의 칸을 받아가지. 아 지워졌어. 너무해. 설마 진짜 꿀맛이. 죽음의 냄새가 풍기지 않나. 치료가 맞아. 그 산호 노리게. 아우 역겨워. 낯이 있구나. 근데 모두 쓸어주지. 오스텍 주면 좀 할 만할 것 같은데. 제 승리가 확실해요. 로스 산토스 펀치. 경외감을 느낄 때입니다. 정상화. 내가 약이죠. 네가 승리한다는 진실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
점점 더 유리해지지. 좋은 표본이 되겠어. 그 산후 노리게 마치 어 얘도 징하다 진짜. 허! 허! 나도 소울 좀 써보자. 짜보는 제자. 그래! 더 해보지 그래요? 아, 긴 싸움이었다. 지금부터는 에픽 세븐 내가 통치한다. 황제 윗. 황제의 말을 들으라. 물론의 기회를 드리죠. 재밌었다. 와 진짜 영웅 진짜 영웅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 뭔 찐막이야 꺼져. 뒤에 가자. 아 머리 아파. 드디어 로스산토스로 가는구나. 얼마나 세상 마음 편한 곳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얘는 이제 켜지는 게 문제야. 근데 GTA.